쑥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쑥이 쑥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쑥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렇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예. 김수현 씨가 쑥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우리 본부장이 막무가내로 막. 나가서 노래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너무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 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나와도 스트레스 안 받잖아. 그렇지? 그 이제 하도 쑥이 많게 살다 보면 그게 그냥 정상이 돼 버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담임 선생님이 좀 길을 살려 주려고 부반장 시켰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안 받았어. 죽을 것 같더라고. 그 앞에 나와서, 이제 부반장이 된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예. 그 쑥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아. 그렇죠? 우리 집 사람도 자기 말로는 쑥이, 옛날에 쑥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굉장히 쑥이 많았대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쑥이 많냐면 출석 부를 때도 스트레스 받았어. 다른 애들은 안 받아. 누구누구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이상구. 저만큼 쑥이 많지는 않죠. 출석은 출석 부를 때 대답은 잘하죠. 그럼,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쑥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코로나 때, 식당에 가면. 어느 날 식당이 상당히 시끄러웠어. 근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식사할 때는 말을 하지 말. 그 사람들이 막 식사하면서 말을 막 했어. 그러니까 씩씩한 우리 본부장님이 탁 일어나서 식사할 때는 말하지 맙시다. 탁 그랬어. 대단하죠, 그죠? 그 저는 막 너무 쑥스럽다. 자,
쑥스럽다는 말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시선, 나에 대한 생각, 이런 데 내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내 행동을 조심하자. 내가 이렇게, 빈틈을 보이지 말자. 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어수룩해? 저 사람 왜 저렇게, 그 빈틈을 보고 비판하는 데 대하여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그렇게 되면, 모든 그,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주위의 시선에,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이 뭐 하게 되는 거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항상 어떻게 누가 봐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주위 사람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착해 보인다. 참 이쁘다. 우리 김수현 씨는 참 이뻐요.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 참 마음 편하다. 이런 때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고, 좀 복잡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긴장 상태가, 긴장도가 높아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잠도 편하게 잘 수 없고 또 무슨 문제가 딱 생겼다 하면 과도하게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도 쉽게 오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어떻게 부부 싸움 하죠? 하죠. 예. 하는데, 근데 부부 싸움 하면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편은 저도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 고집대로 하니까. 근데 내가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천성적으로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내 몸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싸움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막 완전히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이제 맨날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막
막 서로서로 내 의견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주장하고 막 이게 하기 싫어. 하기 싫고 그냥 좋은 게 좋게 지나가자. 이제 이런 주의예요. 이런 주의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스트레스가 안 풀려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이 막 그런 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꼭 참고 눌러야 되잖아. 그럼 꼭 참고 누르면 힘들어 안 힘들어? 잘 알지, 그치? 힘들어. 힘들면 괴로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는 막, 꽈바바바바바 하는데, 며느리는 너무너무 순하고, 착하고, 그런 여성이야.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참고 살려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서러워요? 고통스럽지. 그럼 고통스러우면, 무슨 생각이 들어? 죽겠다. 정말 죽겠다. 나중에는 죽겠다 해서 어디로 옮아가요? 죽고 싶다로 아시겠죠? 죽고 싶다로 가면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 T세포의 유전자들이 아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죽여드릴 방법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죽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김종기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암이 좋아하는 식대로 오래 살았습니다. 뭐 딱 파악을 하신 거야. 아시겠죠? 두 말 할 게 없어. 설명할 거. 내가 암이 좋아하는 쪽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휴식도 없고, 그죠. 저 한 목표, 밀어붙이고, 막, 내 몸을 막 학대를 하고, 암이 좋아해야 하네. 그러니까 이제 암이 좋아하는 것이 다, 내가 정말, 맨날 예민하기를 바라고, 쑥스럽기를 바라고, 스트레스 받기를 바라는데 나는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뉴 스타트의 이 목표는, 이, 내가 쑥 때문에 받는 이 스트레스를, 또는 쑥 때문이, 문도 아니고, 나는 쑥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우리 어머니, 우리 뭐 자녀들의 문제가 팍 생기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도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그런데 그런 거를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결국 쑥스럽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나의 그 결점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결점이 나타날까 봐 두렵다. 이제 이런 마음은 철저히 조건적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계를 이렇게 돌아댕겨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심할 정도로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이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상인 줄 알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비행장, 그 공항에 가서 이제 체크인을 기다리잖아. 그럼 줄을 서야 돼.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별명이 뭐예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이건 완전 비정상이야.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상인데.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그런데 미국 공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줄을 탁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 뭐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신문을 사가지고 그러고 이제 줄이 줄어들면 어떡해. 앞으로 안 봐. 그냥 한 발짝 앞으로 가면 돼.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소바심이야. 이 스트레스야. 아니, 줄은 줄어질 거요, 안 질 거요? 줄어지게 돼 있다고. 시간만 가면. 내가 이렇게 본다고 빨리 줄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미국, 특히 브라질. 가면, 이 사람들은 표정도 편안해요. 뭐, 줄 줄어지는, 그 줄은 줄어지게 돼요. 있다는 태도예요. 그, 이 사람들. 그, 이 브라질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해. 이 브라질은 가면 인종차별이 없어. 저 자식은 왜 까맣냐. 저 자식은 뭐, 왜 키가 작냐. 이런 거 일체 없어. 저 자식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 진짜 마음 편한 나라예요. 네. 저는 그 브라질을 가보고, 야, 이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제일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편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주위 사람들, 뭐, 저 자식은 왜 저렇게 거지같이 생겨먹었어? 저도 그렇거든요? 전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브라질 사람들은요, 이렇게 길 가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러고 지나가. 너 최고야. 얼마나 좋아.
저는 옛날에 그 한국서 미국 건너가서 이놈의 나라가 천국 같더라고요. 왜? 서로 하이 그런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서 하이. 그냥 지나가는 게 어색할 정도야.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하이 하는 것도 스트레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우리는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도 공항 가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이래요. 이게 완전히 이게 본성에 박혀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지를 잘 몰라. 왜? 그냥 스트레스가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옷을 저런 걸 어떻게 골라가지고 옷이라고 있거든. 우리는 이 남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남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당연히 남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라. 근데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것을 좀 이겨나가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위축이 되지 말고 그래서 노래도 크게 부르고 함성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이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저거를 어째야 저걸 할까?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제 자신을 길들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보다도 제일 쑥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 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시험지들이 다 프린트하면 막 인쇄 쫙 돼서 나오잖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시험지 만드는 게 이게 고역이었어요. 그 원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바늘로 된 펜을 가지고 긁어야 돼. 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잉크를 묻혀. 그렇죠. 그거를 깔고 이 새 종이를 놓고 잉크를 가지고 밀어요. 간장한테 밀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떤 종이는 어떤 시험지는 잉크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시커매져. 또 잉크가 부족해지면 잉크가 없어가지고 글자도 안 보여.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가 그렇게 시커먼 거나 안 보이는 거나 걸리면 빵점이야. 왜?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시험지가 안 보이면 손 들어야 돼. 손 들고 들면 선생님이 와서 안 보이는구나 하고 시험지 바꿔주시는데 나는 손을 못 드는 거야. 그 자꾸 빵점을 맞으니까 가끔 가다가 보이면 성적이 좋은데 갑자기 빵점인데 시험지를 보니까 안 보이거든.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열받는 거야. 네 이놈아! 왜?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렇지. 이래가지고 지금 너네 빵점 맡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선생님이 막 화를 냈다고. 그래서 화를 좀 내면 내가 고쳐질 줄 알았어. 근데 화를 아무리 내도 안 고쳐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했어. 포기해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일단 나한테 와봐. 그 선생님이 보고 안 보면 선생님이 바꾸. 나는 바꾸자는 말도 못해. 그런 아이였어. 그런 아이.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얘기한다. 뭐 이런 게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는 음악 시간에 예? 음악 시간에 이제 노래를 배워요. 노래를 실제로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는 노래 배운 것이 네 곡이라면 그 네 곡 중에 뭐 한 곡을 내가 선택해서 나가서 불러야 돼. 그 저는 그 당시 이제 학과 성적은 아주 좋았어. 저한테 음악은 내 자신이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은 그때 이제 성적 매기는 게 뭐냐면 뭐 A 학점, B 학점, C 뭐 C 이게 아니고 수, 우, 미, 양, 가야. 가는 낙제야. 그 양은 뭐예요? 턱걸이. 근데 음악은 다른 거는 수, 뭐 수, 수, 우, 수, 수 이런데 음악은 갑자기 뭐가 양이야. 왜? 이제 음악 시험 나가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목소리도 훈련을 할수록 저 목소리가 되더라고. 아시겠어? 그게 성악가들이면 잘 알지.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도 어떻게 발성 연습을 안 하면 별로 목소리야.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항상 해야 되고 목소리가 어떻게 여러분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라 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에 편안한 좋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저도 훨씬 말하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이 발성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산으로 저 너럭바이나 저 올라갈 때 뭐 이렇게 밤에 이제 일부러 사람 없는 저 설악산 공원 쪽으로 이제 걸어가면 아무도 없잖아.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자꾸 부르면 그럼 그게 발성 연습이 돼가지고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해도 목소리에 애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울려서 좋은 목소리가. 서인이도 해. 발성 연습. 우리 수연 씨도 발성 연습하고 노래를 자꾸 불러. 그러면은 점점 노래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면 노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안 하면은 안 돼. 그거는 안 하면서 그렇게 되고 싶다. 자꾸 그러고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선택 안 하면 유전자 안 변해. 그런데 그게 선택을 해서 내가 자 아무도 없는 길을 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얼마나 신나요. 그럼 기분도 달라진다고. 유전자가 바뀌어. 내 바가 바뀐다니까. 그거를 쑥스럽다고 안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기 싫다는 뜻이지. 내 마음에는 변하고 싶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 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변하고 싶다는 말은 진짜로는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 선택하지 않는 것에 반응한다. 선택하라. 선택해서 해보시라. 자, 자, 이게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남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우리는 배신이라고 그래. 배신을 당했다. 배신당하는 것처럼 큰 스트레스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배신은 뭐예요? 내가 신뢰한 사람인데 그렇도록 내가 믿은 사람이고 이 사람만은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로 억장이 뭐네? 뭐지고 그냥 기가 꽉 막히고 막 힘이 쫙 빠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야. 뭐 죽을 것 같아. 네. 제가 그런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울산. 근데 우리 외갓집도 울산이고 우리 친할아버지도 울산. 우리 친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대요. 막 땅 부자야. 그 울산 그 지역에 대지주였대. 지주였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는 거요? 큰아들과 그렇죠? 장자와 그다음에 큰 제일 첫째 손자 장자 장손에게 주도록 법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었지. 그래서 이제 삼남, 사남, 오남, 뭐 육남, 뭐 아들이 일곱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할아버지의 유산은 누구에게 갔어? 우리 큰아버지. 한테 갔어. 근데 그때는 그게 정상이야. 뭐 그거 가지고 불평할 일 없어. 왜? 국법으로 그렇게 상속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두툼한 편지가 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낸 편지인데, 그 뜯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봉투가 또 나와. 그게 울산시청에서 온 봉투야. 배 앞으로. 그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가서, 저는 미국 와버렸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제 보내준 거야. 그걸 뜯어보니까, 우와, 대박. 오. 세상에 울산에 내 땅이 있대.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냐면, 어? 지금 그게 약 40년 전 얘기야. 40년, 응? 1982년, 83년. 40년 전. 40년 전인데, 울산시청에서 그 땅을 수용을 하겠대. 그래서 보상금은 그 당시 돈으로 5억이야, 5억. 요즘 하면 아마 한 50억은 훨씬 넘을 거예요. 와! 그 당시에 저는 뭐 아직도 공부 중이고 훈련 중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 와, 오기 어디야 이게?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놀랬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내 앞으로 해놨을까? 그래서 다 명의를 그때 바꾸는 거고. 그게 내 땅이야, 세상에. 나는 내 땅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근처 시청에서 그 땅을, 뭐, 거기 토로를 내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유주가 이상구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빨리 수속을 하래요. 근데 한국에 나올 수가 없어. 내가 한국에 나가서 뭐 그런 걸 하면 어떻게, 그때는 한국 나왔다, 미국 갔다 왔다 하는 게 엄청 불편했어. 한번 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문제고, 뭐 하여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 뭐 요즘 좀 쉽게 뭐 가고 싶어 가자 뭐 이런 거 없어. 그때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야, 이거 막막해. 나갔다 들어오면, 뭐, 1년이 늦어지는 거야. 내가 훈련이 끝나는 게. 그러니까, 와.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그 가깝게 지내던 술 친구, 미스터 구, 한테 야 이런 게 왔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너 자기가 도와줄 수 있대요. 네가 뭐꼭 나와야 될 필요 없어. 뭐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대. 그래서 저는 이제 믿었지. 응.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내가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어? 그 도장 찍고, 네 지문 찍고, 뭐, 그렇게 다 하래. 그게 요즘 말로는 인감 도장이더라고. 그 인감 도장이 그 자식이 만든 거야. 나는 이제 이게 내 지문도 찍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미국 보내면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줄 수 있대.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이 녀석이 어떻게 그거를 성공적으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린지 아세요? 돈이 손에 탁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큰 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친구가 그동안 도박에 빠진 줄 몰랐고, 이 친구가 도박을 해가지고 돈 5억을 완전히 날려버렸어.
별 받아 안 받아? 와, 혈압이 오르고 잠을 잘 자고 잘라고 불만 탁 끄면 미스터 그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으니까. 밥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멜라토닌도 생산이 안 되니까, 멜라토닌 유전자까지 꺼졌으니까. 그러니까 잠도 못 자. 이러고 계속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러면, 잠 못 드는 채로 그대로 꼬박 셀 수는 없어.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또 내일 일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 미스터 구를 막 너무너무 미워 그 새끼가.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해도 상대방을 너무 미워만 안 돼. 미워하면 누구 유전자 다 꺼져. 내 유전자도 끄고 동시에 남편 유전자도 끈다고. 남편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여보 오늘 좀 어때? 기분이 어때? 그러면 말 안 해? 안 해버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고통 좀 받아봐. 이게 우리 인간이야.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는 당사자는 더 고통스럽고 말하고 싶은 상대방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서든 이 말 안 하는 상황을 빨리 풀어야 돼. 네. 아시겠어요? 빨리 그 시간을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 어떤 여자들은 말 한 번 안 하면 한 달을 안 하는 여자들도 있다며요. 그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 유전자 내가 다 끄는 거야. 내가 강력하게 내 유전자를 끄기로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야. 무서운 존재야. 우리를, 내 자신의 유전자를 꺼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이게 무서운 존재요. 근데 사실은 그건 나가 아니라 나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뭐요? 그게 잡신들이다, 악령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꺼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이제 이런 우리의 뭐요? 아주 조건적인 본성.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혼나야 돼. 이거 철저히 조건적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각은 어둠이고 이것은 사망이야. 여러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어둠을 없애는 것은
빛이야. 사망을 없애는 것은 생명이야. 증오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빛이요. 그렇죠. 이것이 생명이야. 이것은 누가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둠이 나를 덮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지금 내 유전자를 끄면서 죽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빛,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으로 길을 쓰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거를 어떻게 길을 쓰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네. 그 얘기예요. 뉴스타트는 그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고비를 여러 번 넘었어. 제가 웃는 거 연습하는 것도 한 고비 넘은 거고, 그렇죠? 이제 이 미스터구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이 이상구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잠시라도 넣어 주셔야만 나는 미스터 구를 뭐요? 용서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원리를 일단 여러분이 알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용서할 수는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래, 용서하자. 왜? 내가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유전, 내가 계속 미스터 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거야, 안 끄는 거야? 그건 끄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용서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더 쉽죠? 나한테 잘못한 놈, 내 원수 같은 놈을 미워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도 노력 안 해도 돼. 그거 어떻게 진짜 안 미울까? 좀 미워하고 싶은데. 노력해야 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온다니까. 그러나 내 유전자를 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지라는 생각은 그건 우리 생각이 본래 아니잖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 돈 옷 가지고 왜 그러니? 너 유전자, 너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 네가 선택만 해. 내가 너 줄게. 그 용서를 해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탁 넣어주면 와 이게 용서가 되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체험 한번 했다고 제가 그런 원수를 앞으로도 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야. 그 기간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와 이게 용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 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눈만 감으면 잘라고 눈만 감으면
뭐 미스터 그 얼굴이 그 너무 원수 같은 놈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이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사실 제가 기도를 한다면 그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 그런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한올래기도 없습니다. 일단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 솔직해야 돼, 기도는.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저는 저를, 미스타구를 용서하도록 해주세요. 전, 용서할 마음? 없어. 뭐, 1년이라도, 2년이라도, 10년이라도 미워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런데 그 놈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제일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잠만 재워주세요. 얼마나 머거턴 기도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이런 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기지 말아요. 저는 그때 나는 도저히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철저히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참 일단 용서는 제가 좀 차차로 생각해 볼 테니까. 차차로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참, 오늘 밤 잠만 재워주세요. 하나님이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혔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응석받이 철없는 기도일지라도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잠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도 잠 안 와. 계속 미스터 그 얼굴이 지나가고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기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찬송을 부르고 밤을 새자. 왜? 찬송이라도 부르면 그 미스터 구 생각이 덜 날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뭐예요? 찬송을 부르면 적어도 내가 미스터 구 얼굴이 왔다 갔다 보이게 하고 있는 악령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세상에 혼자 캄캄한 데 누워서 노래를 부르는 거 얼마나 쑥스러워. 진짜 빙신도 빙신처럼 보이지.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 내가 병신처럼 보이면 어때? 내가 지금 살아야 돼. 잠을 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노래를 선택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정성껏 불렀어. 와, 그러니까 제가 해군 군의관 시절에 여러분 군함을 타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경비를 하거든요. 어떤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 동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바람 안 불고 파도 안 치고 조용한 그 달밤에는 너무 너무 아름다워. 어? 달빛이 바다에 참 반짝반짝반짝. 그게 눈앞에 탁 나타나면서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런 길일 거야. 그거 생각하는 순간에 돈 생각 잊어버렸어. 와, 그러니까 아 이제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진 것 같아. 세로토닌 유전자 켜지면 세로토닌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또 부르고 세 번째 부르고 네 번째 부르고 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내 해군 군의관 시절에 그렇게 나를 감동시킨 그날 밤을 보여주는 거야. 밤을. 그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로 내 발을 조절해서 그 달빛들인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 네.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넣어주는 거지. 네.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번째. 근데 잠은 안 와, 아직도. 다섯 번 불러도 잠은 안 와. 근데 마음이 편해졌어. 여섯 번. 일곱 번 불렀다. 이제 여덟 번째구나 하는데 눈이 번쩍 떠였어. 아침이야! 와, 그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야. 네. 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네. 와, 그래서 그 꿀잠을 자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기분 좋게 지냈어. 근데 또 저녁이 되고 샤워를 하고 오늘 저녁은 괜찮겠지 그러고 침대에 누웠더니 불을 탁 껐더니 이 잡신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자, 근데, 와, 또 기도했어. 효과 없어. 노래 불렀어. 또, 하늘 가. 하,
어저께는 7번 불렀는데 참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7번 부르면 되겠다 하면서 5번, 6번 불렀다. 이제 7번째구나. 눈이 번쩍 떠있어. 아침이야. 이야, 이거를요, 제가 5번을 했다고. 근데 그걸 할수록 노래 부르는 숫자가 뭐예요? 한 밤 줄어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5번째 밤을 지나고 6번, 그 6일째 아침이 탁 됐어. 눈을 탁 뜨니까 무슨 생각이 착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조용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신 거야. 성구야. 너 5밤 잤지? 그 5밤의 그 경험,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 그리고 잤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너를 너에게 내 사랑 생기를 준 내가 그동안에 5밤을 생기를 안 줬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돼 있겠냐? 지금 완전히 뭐예요? 밥도 못 먹고 뭐 그렇게 돼. 그러니 성구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돈 5억이 중요하냐? 내 사랑, 생기가 중요하냐?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해본 사람은 많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나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줘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탁 드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와, 내가 돈 1억으로 하룻밤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기를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생기를 하룻밤에 1억으로 친다면 이거 돈으로 1억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리 재벌이라도 못 사요. 하나님 그거 돈 주고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야. 원하는 사람. 돈 받고 사겠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더 못 받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지난 5일 밤에 5억을 다 뭐예요? 받은 거네? 맞다. 이 체험은 5억 죽어도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 하나님, 5억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탁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밤, 근데 하루 일하고 그날 돌아와서 자면서 탁 노래는 한 번만 하고 잠 푹 들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탁 눈을 떠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어.
미스터고에 대한 미운 생각이 어떻게? 없어. 그래서 오히려 미스터고에 대한 미운 생각은 싹 사라지고, 야, 미스터고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서, 그때 미스터고한테 그냥 5억을 받는 것이 좋았을까? 못 받은 것이, 못 받고 내가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좋았을까? 바꿀래? 안 바꿀래? 그러면 뭐예요? 저는? 안 바꿔. 미스터고 때문에 영적으로 대박나버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도 뭐예요? 있구나. 이런 확실한 뭐예요? 내가 노래라도 부르면서 밤을 새우자. 응. 그래서 내 자존심, 나의 쑥, 나의 체면 이런 모든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 깔자? 철판 깔자. 응. 그래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철판 깔기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응. 그런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그렇죠 체면, 그게 더 이상 그렇게 노예가 되지는 뭐요 말자. 그거를 자유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망나니가 돼버렸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생각의 자유, 마음의 자유. 아. 그래서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벗어날 수 있구나. 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어떻게? 천국으로 화한다. 아. 선택해서 이런 영적 체험을 안 해보면 이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세상이 천국을 안 변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체험을 한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말.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지금 이 세상도 하늘나라로 변했다고요. 그런데 그놈의 악령들이 우글거려서 나를 이렇게 찢고 그냥 땡기고 막 누르고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보내서 없애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악령과 함께 내가 계속 죽일 놈 두고 보자.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미운 마음, 응?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도 아, 또 지 고집대로 해버렸구나. 하, 미워. 그렇게 안 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러나 맷집은 확실히 좋아졌어. 훨씬 더 내가 이해심도 깊어져.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남편으로서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남자로서의, 특히 갱상도 사나이로서의 기분 나쁜 것은 아직도 여전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직접 닥치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는 있어. 이런 뉴스타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과 함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생기와 함께 여러분도 낙심될 때마다 이런 게 없으면요. 뭐 검사를 해봤는데 조금 나빠졌다. 그럼 그냥 꽉 무너져요. 그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빠져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뭐요?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항암 치료 받아와도 이렇게 지금 나빠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면서 야, 몸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아, 나빠졌다. 그러면 어떡해? 좋은 기분, 좋은 컨디션 싹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리고 들어 누워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분연히 다시 뭐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뉴스타트를 하지는 않았어. 내가 더 뭐예요? 확고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뉴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포기하지 마. 응? 내가 있잖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은 악령들은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꼭 앞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